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후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합니다.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붐빕니다. 전을 부치고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제 씨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상인들 모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돈 생겼은 게 좋아요. 간식도 사고, 화장품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학교 가방. 손님들이 지금 100% 이상 늘었죠. 더 하나씩 가져가는 손님이 많고,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다 처리돼요. 이번 지원금은 현 김제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출범 두달 만에 시민들은 100만 원씩 손에 쥐게 됐고, 자녀가 많은 한 가구는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주민등록 인구는 8만 1천여 명, 소요되는 예산은 8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긴급 현황사업까지 다그 사업비로 배정 하고도 1인당 100만 원 줘도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김제시 재정 상태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10.1%,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에도 채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연광군이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경남 산청과 전북 정읍 등 여러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선거 공약을 빙자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지급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낸 거라고 한 거잖아. 그게 선심성이지, 당선되는 목적으로 해서. 선심성 지원을 늘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